벌써 수십 번은 봤으면서도 매번 그렇게 감탄하는 거야? 아, 정말 멋있잖아. 한 번만이라도 진짜로 볼 수 있으면 좋겠다. 내한 공연 한 번 안 오나? 우리가 보러 갈까? 정말? 정말? 그럼 우리 유럽 가는 거야? 어. 발레도 보는 거고? 아주 질리도록 보러 다니자. 그럼 가게는 어쩌지? 가게 팔았어. 뭐? 유럽 가려고? 정말? 아주 공갈염소똥 10원에 12개 뭐야? 자기 전에 목욕 안 할래? 물 받아줄까? 어, 좋아.
약 잘 챙겼지? 어, 여기. 새로 이사 왔나? 올라가, 갈게. 그냥 가는 거야? 욕구 불만이야. 애정 표현이야. 애인을 구해봐. 잘한다, 잘해. 선생님, 잠 좀 깨게 해주세요. 방금 말한 놈 이리 나와봐. 한 대 맞으면 잠 깨겠지? 첫사랑 얘기해주세요. 선생님은 기수 같은 사랑 안 해보셨어요? 아이고, 한심한 인생들아. 누가 여학생들 아니랄까 봐서 그걸 믿냐? 자자자, 그만 떠들고 필기들 하자. 수업은 어때? 따라갈 만해? 네. 중간에 들어와서 애들이랑 어울리는 게 쉽지 않을 거야.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다들 편하게 대할 테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얘가 미란가 보네? 불편한 거 있음 그때그때 얘기해. 뭐든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 스님한테 물어보고. 그래, 가라.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기수 말하는 거냐? 아, 기수? 걔 별명이 기수인데 애들이 깃발 들고 있다고 그렇게 불러. 그게 말이야, 그 기수가 고등학생일 때 우리 학교 다니는 여자애를 좋아했대요. 그런데 그 어느 비오는 날 기수가 학교 앞에서 그 여자애를 기다리고 있는데 찻길을 건너던 그 여자애가 그만 차에 치여 죽었다는 거야. 그 뒤로부터는 우리 학교 앞에서 저러고 있단 거지. 비 오는 날은 그냥 막 울면서. 그거 다 애들이 지어낸 얘기 아닌가? 뭐 아무래도 그런 것 같죠. 점쟁이한테 나 죽기 전에 연애 좀 하겠어요 했더니 점쟁이가 5월 겨울에 애인 생긴다고 했던다. 그런데 진주가 그 얘기를 듣고는 나는 어떻게 했느냐고 물어봤더니 점쟁이 하는 말이 당신은 드라마 보는 걸로 푸세요 하더래. 연애가 좋긴 좋은 거지. 밥을 안 먹어 배고프기라니 옷을 안 입어 추운 줄 아니. 맞아, 우리도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치? 미숙아. 왜? 미나 말이야. 미나 얘기라면 그만둬. 나도 충분히 생각했어. 그래도 그렇게 무작정 퇴원시켜버리면 어떡해.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데 병원에 계속 있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니? 하지만 기적이라는 게 있잖아. 기적이라는 거 있지. 우리 미나 여태까지 산 것도 그것도 사실은 기적이었어. 너도 알다시피 우리 미나 태어나서 여태까지 병원에 살면서 1년이 멀다 하고 몸에 칼 대고 온몸에 호스랑 주사바늘 꽂고 이제 더 이상 가망 없다는데 몇 달 더 살게 하자고 나 다시 그거 못 시켜. 너 후회 안 할 자신 있니? 그땐 술 마시고 울고
너한테 전화할게. 아이고, 야보래. 니 또 그거 보고 있나? 아이고, 냄새 싫었구러. 뭐가? 아, 민망스럽잖아. 이 산하들이 삐그벗고, 아이고, 눈 들 데가 없다, 이거. 거기 안 보면 되잖아. 오, 야, 야, 그걸 어째 안 보게 되노? 저 봐라요. 저놈아가요, 연한 여가 열에 뻘떡 열에 티 나와갖고, 눈이 자꾸 글로 가는데, 내도 여자라고. 야, 간다. 장가. 미안, 아프지? 누나가 약 줄게. 저기요, 저기요, 여기 좀 봐봐요, 여기. 야, 야, 여기 좀, 여기 좀 보라고, 여기. 야, 야, 나를 좀 보라고, 보라. 담배 하나만 빌려줄래요? 담배! 저희 헤드폰을 빼가지고 옆에다 이렇게 놓고 그리고 나를 이렇게 딱 보라고요. 담배 하나만 줄래? 두 배로 갚을게. 아랫집에 이사 온 사람이야. 아, 뭐 잘 지내보자든가 반갑다든가 그런 말 없어? 불도 좀 빌려줘. 없어? 엄마 또 불려줄게. 오! 특이한데? 이거 해군 마크지? 던지세요. 다음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여기 아랫집에 이사 온 사람인데요.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어제 이거 고마웠어. 금방 쓰고 돌려줄게. 예. 뭐 빌려줬어? 아, 핸섬한데? 눈이 발목에 붙었어.
왜? 딱 네 스타일인데. 그렇게 저면 미숙이 가져. 아이고, 내 손 같은데? 참, 네 뒤에 선물 있어. 선물? 핸드폰? 바늘이 왜 그래? 여보세요? 왜? 오늘 처음이니까 봐준다. 자꾸 용건 없이 체크하면 안 갖고 다녀. 29,000원입니다. 장갑 끼기엔 좀 덥지 않아요? 그거 말고 손잡이 달린 거 없어요? 아니 모범생처럼 생겨가지고 엄마 몰래 담배나 빡빡 피우고 말이야. 제 라이터 주세요. 왜? 또 엄마 몰래 담배 피우게? 왜 자꾸 시비예요? 원래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먼저 시비 걸고 그러는 거야. 제가 심리학 공부를 좀 했는데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모든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심리가 있어. 그래서 자기 마음을 불편하게 한 사람에게 계속 신경을 쓰고 자꾸 그 사람 생각을 하게 돼 있지. 왜 초등학교 때 남자애들이 자기 좋아하는 여자애들 막 치마 들추고 그러잖아. 그 짓궂어하는 놈들도 본능적으로 아는 거지. 책에 다 나와? 책이 아니라 텔레비전 아니에요? 나도 봤는데. 텔레비에 나왔나? 네 라이터 안 갖고 와서 어쩌냐? 야 이거 어제꾼 담배 대신 내가, 어? 됐어요. 라이터 하나 빨리 돌려주세요. 야, 그렇게 말하면 내가 섭하다. 이건 사탕이 아니라 내 마음이야. 야, 아, 우리 공주, 오늘도 잘 놀았어? 징그럽게. 내가 무슨 애기야? 그럼. 짐을 건 질질 흘리고 다니고. 너 뭐 잃어버린 거 없어? 어디서 흘렸어? 누가 주워서 수의실에 맡겨놨더라. 그거 비싼 거야. 잘 간수해. 너 빨리 엄마 핸드폰 번호랑 가게 번호랑 다 넣어놔. 이거 전화번호 1,000개까지 메모리 된다? 나 아는 번호 다 합쳐도 10개도 안 돼. 안 받아? 받아봐. 여보세요? 어이, 비행소녀. 잘못 걸렸어. 야, 끊지 마. 아, 오늘 내가 정말 미안해서 그래. 한 번만 사과할 기회를 주라. 몇 번 거셨어요? 아, 옆에 엄마 있구나. 잘못 거셨어요. 야, 잠깐만. 한 시간 후에 창문 열어봐. 중요한 일이니까 꼭, 제발. 와, 이 핸드폰 죽인다. 사진도 찍을 수 있네. 넌 연애하고 싶단 생각 안 드니? 미숙이 정신 차려. 자, 정신 나간 연애 한 장 나갑니다. 난 너만 할 때 그런 생각만 했다? 어디 반반한 남자 하나 없나. 어디 건수 하나 안 생기나. 그래서 버스 많이 올렸어? 그땐 장사 잘 됐지. 가게 앞이 문정성시 대기 손님, 예약 손님 죽였다니까. 미숙이는 그게 잘못된 거야. 연애를 장사랑 동일시하는 거. 받는 만큼 주고 주는 만큼 또 받기를 원하고. 진짜 사랑은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주기만 해도 좋고
받는 게 없어도 행복한 거고. 어쭈? 또 무슨 만화에서 봤나 보다. 내가 볼 때 사랑은 말이야, 이런 거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비 오는 날 교통사고로 죽었어. 그 후로 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교통정리를 하는 거지. 하루도 빠짐없이 비 오는 날은 막 울면서. 어디서 만화도 꼭 청승맞은 것만 봐가지고. 어쨌든 난 절대로 운명적으로 만나서 뜨겁게 사랑할 거야. 나중에 내가 데려오는 남자가 미숙이 마음에 들더라도 일단은 반대를 해줘. 왜? 그게 더 멋있잖아. 난 온갖 장애를 뛰어넘는 불멸의 사랑을 할 거야. 부모의 반대도 국경도 죽음도 갈라놓지 못하는 그런 사랑. 미숙이는 어땠어? 그런 뜨거운 사랑 해봤어? 그럼. 아빠? 지금도 사랑해? 몰라. 다 잊어버렸어. 거짓말. 정말이야. 아직도 내 생각하잖아. 아주 가끔. 무슨 생각? 당신한테 빚졌다는 생각. 미날 빚이라고 생각해? 미날 선물이지. 당신이 주고 간 제일 큰 선물. 그럼 나한테 무슨 빚을 졌단 얘기야? 행복. 난 당신한테 행복을 빚졌어. 그리고 미나한테도. 당신한테 짐 빚이야 갚을 길이 없지만 미나한테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갚아줄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도와줘. 우리 미나 당신한테 갈 때까지 행복한 시간만 보내고 갈 수 있도록 당신이 도와줘. 언능 창문 열고 내다봐라. 안 그럼 후회할걸. 오늘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기다릴게.
야! 306호! 306호! 야! 자네가 너 뭐 오는 거야? 저... 이 위로요, 막 쥐들이 막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쥐가 왜 이렇게 다... 피는 바보 같네. 있잖아. 나 태어나기 전부터 내 손 이런 거 알았지.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기수 애기한테 손가락 하나만 더 있어도 유산시키던데. 미숙이는 왜 날 그냥 낳았어? 우리 미나 이제 다 컸지? 여태까지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은 비밀이 하나 있었는데 이런 데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긴 싫었는데. 뭔데? 말해봐. 네 진짜 아버지는 네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아니야. 넌 네 아버지 손을 그대로 갖고 태어났어. 그 사람은 지구 사람이 아니란다. 뭐야? 너 속았지? 속긴 누가 속았다 그래? 속았어. 나 분명히 속았어. 한 30초쯤은 속았어. 그치? 됐어. 3초라면 모를까. 야야, 벨소리가 나서 나가보니까 이게 있던데 이게 네 거 아이가? 엄마야. 자기 짝이랑 떨어져서는 한시도 살 수 없는 거북이다. 짝은 내가 인질로 잡고 있다. 이 거북이를 죽이고 싶지 않으면 빨리 항복해라. 야, 그래요. 아이고. 들어와. 아, 왜 그러고 있어? 내가 뭐 함정이라도 팔았을까봐 그래? 무슨 집이 이래요? 이 집이 원래 원룸 시스템이야. 집주인이 방에다 자기 집 놓고 하는 대신 싸게 빌려준 거야. 근데 너 왜 빈손이야? 내 거북이는? 그거 나한테 선물로 준 거 아니에요? 선물이라니, 그거 미끼로 던진 거야. 그럼 미끼로 물었던 거 다시 뱉어줄 테니까 빨리 제 라이터나 주세요. 어허, 이웃끼리 박하게 쓰리기. 자, 잠깐만 기다려. 라이터를 어디다 뒀더라?
이거 내 거 아니야. 아, 경수 이 자식이 뭐 이런 걸 왜 두고 갖고 그래? 아, 여기 있네. 해란 안맛. 잠깐만. 이거 어디? 필요 없으니까 제 꺼내 주세요. 근데 아 그걸 내가 분명히 잘 뒀는데. 하나밖에 없는 귀한 거예요. 빨리 찾아봐요. 걱정하지 마. 내가 찾아준다니까. 아저씨 하는 말 못 믿겠어요. 나 보는 앞에서 찾아내요. 아저씨라니. 나처럼 젊은 아저씨가 어디냐. 앞으로 오빠라고 불러. 영재 오빠 해봐. 전혀 나를 신뢰 못하는 표정이구나. 기다려봐. 자, 니네 집에 가 있는 걔랑 얘 라이터 대신 인질로 잡힐게. 그냥 미끼로 쓰려 그랬는데 결국에는 볼모로 잡히게 되는구나. 홍아가 금방 구해줄 테니까 조금만 참어. 응? 말썽 피우면 큰일 난다. 그래도 뭐 설마 너 잡아먹기 하겠냐 야. 아 참, 너 핸드폰 번호 몇 번이더라? 요전에 네 핸드폰에서 보고 외웠었는데 딱 하루만에 잊어버렸다. 알아서 뭐 하게요? 라이터 받기 싫어? 011-926-8979. 잠깐만. 몇 번이라고? 011-926-8979. 011-926-8979. 011-926-8979.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괜찮아. 너 요즘 TV도 안 보냐? 요즘 장판은 이렇게 하면 다 지워지게 돼 있는데 이게 왜 안 지워지냐? 야! 어? 지워진다! 지워진 것 같은데요? 예? 이거 지우시나? 아이고 니기 미씨야 마씨야. 아이고 참말로 안 지네. 아니 니 이거 와야 때려 적어놨는데 미쳤어. 아니 TV 보니까 막 이렇게 잘 지워지고 그런데 장판이 옛날 거야 그런 거. 아야야 그런 게 따로 있지. 이거는 미친 게 아니라 밀어난 기다. 아이고 돌대가리. 가만히 끌어보자. 가만히 끌어보자. 아니요, 아니. 가만히 끌어보자. 이거 니나야 이거 니 전화번호 아이가 이거? 아니. 니 이거 와였다 적어놨는데. 예? 그러게요. 아 미나 전화번호가 여기 왜 적혀 있는지. 아이고, 아이고. 예. 아, 제가 사진 찍는 사람인데요. 미나 하도 예뻐갖고 나는 모델하라고 그러지. 내가 왜 전화번호를 왜 적어요? 아 참나. 어우 이거. 니 임마. 네 이거 여자한테 흔히 써먹던 그 수법이자. 아니요. 아니 왜 그래요? 맞아. 사진 어쩌고 다 핑계고 나 꼬시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그치? 아니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임마. 네 처음에는 사진 찍작하고 이게 덥석덥석 찍다가 난지는 그만 빼가 먹고 찍작하고 그 먹고 그 구두 모델 아니다 그저 누 그거 아니나 와 빼가 먹고 찍는 거. 누드 모델? 맞다 누드 모델. 그게 아기사 참 젊고 이쁠 때 참 이렇게 하나 딱 박아놓는 것도 참 좋을 기라. 그래? 그럼 나도 한번 찍어볼까? 어 모델 좋고 표정도 좋고 줘봐요. 왜? 밝은 땐 안 펴요. 비겁한 비행소녀구만. 응? 이리 줘봐. 넌 말이야. 내가 찍기 제일 쉬운 방법으로 가르쳐줄게. 여기는 요거를 P로 맞춰. 이게 자동이거든? 그 다음에 앵글을 잡고 여기는 셔터 있지?
이걸 반만 요렇게 눌러. 삐빅 소리 하면서 초점이 잡히거든. 그런 다음에 셔터를 찰칵 누르면 되는 거야. 해봐. 라이터가 그렇게 많으면서 왜 남의 거 갖고 갔어요? 너 어제도 담배 피웠지? 내가 담배를 피든 안 피든? 그때 내 생각 했어 안 했어? 했지? 내가 네 라이터를 가지고 가니까 너 담배 피울 때마다 내 생각을 하게 되잖아. 어때? 내 호감이성 갈등 연출론이. 어쩐지 집에 라이터가 수북하더라니. 좋아. 나랑 만날만 해. 인정. 누가 누구를요? 너랑 나. 어디 감히 그 나이에 나 같은 연계를. 그래봤자 몇 살 차이나 난다고. 그리고 난 아래 위로 열 살은 맘먹어. 그럼 나도 맘먹는다. 나 너한테 첫눈에 반한 것 같아. 집에 갈래요. 아줌마가 그러대? 총각? 그걸 뭐라 그래? 아랫집 녀석? 아랫집 놈? 그거 좋네. 아랫집 놈이 거북이도 줬다며. 이름이 뭐래? 닐이랑 암스트롱. 뭐? 아랫집 놈 이름 말이야. 이영재. 걔 뭐하는 애래니? 사진 찍는데? 생긴 것도 반반하게 하는 일도 제법이네. 하는 일 없는 놈이라 드시지 뭐. 글쎄, 내가 보면 괜찮은 것 같던데. 내가 남자는 좀 모자네. 탐나? 소개시켜줘? 됐어. 그냥 너 가져. 야, 결혼 사다가 키워서 닭튀김 먹는 게 낫지. 그 솜털 뽀송뽀송한 어린애를 언제 키워서 잡아먹니? 강민아! 오늘 소나기 온대. 관리 좀 해야지. 여기까지 왔으면 그냥 병원 문 안으로 쑥 들어올 것이지. 언니 꼭 이꼴로 불러내야겠냐? 어? 왜? 병원이라면 문턱도 밟기 싫어? 기분 같아선 그 유니폼도 찢어 밟기고 싶어. 야! 안 돼. 나 오늘 후침 브라자 했어. 어? 비 온다. 아, 우산 없는데. 나 있으니까 병원까지 데려다 줄게. 응?
언니 아직도 애인 없어? 에휴, 나야 고기만 먹었지. 사는 건 비군이잖니. 알면서. 그럼 애인 한 번도 없었어? 글쎄다. 그놈들을 애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래나? 근데 그건 왜? 너 남자 생겼구나. 어? 아니. 너 진짜 하나도 꿀릴 거 없다.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순간의 감정에 충실하게. 이게 정답이니까 무조건 너 꼴리는 대로 해. 어. 어. 그래, 미안해. 갑자기 단체 손님 온 데서 나갈 수가 없어. 다음에 가자. 응? 짜리 입고 어떠세요? 저 바깥에 나. 네. 어. 그래, 미나야, 나 지금 바쁘거든? 다시 통화하자. 여보세요? 뭐해? 집에 가는 중. 집에 가서 뭐 할 건데? 나 시간 많은데 뭐 나랑 하고 싶은 거 없어? 나 섹스하고 싶어.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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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나야. 근데 그거는 미나야, 우리가 아직 시간으로 봐도 그렇고 그거는 되게 좀 사귄 기간도 그렇고 좀 우리가 좀 더 친해지고 그건 서로를 간절히 원하는. 아, 내가 되게 당황스럽다. 그런데 참 이게 신중해. 근데 네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면은 난 자신 있어. 저지. 그게 아니고 그 순간에 정말 그렇게 들렸다니까. 그리고 요즘 이런 걸 누가 세기라 그래. 근데 너 아까부터 말끝이 짧다. 위아래 10년은 맞먹는다며. 어? 버스 왔다.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됐어요. 할 수 없지 뭐. 죄송합니다. 깜짝거리잖아. 알았어. 간지러? 생긴 것만 병신이지 기능은 정상이야. 뿅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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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좋아. 너 배고프지? 얼마 주 받아?
이봐. 아, 어서 뭐해? 사람 좀. 야, 민아야. 근데 너 진짜 잽싸더라. 아니, 너라도 있었으면 좀 나왔을 텐데 아무도 없는 데서 나 혼자 그러고 있으니까 아저씨가 나 완전 강도 취급하잖아. 도둑이야! 하지 않아준 거랑 고맙게 생각해. 안 미안해. 아유, 사장님 지금 들어오세요. 이거 좀 드시라고요. 아이고, 아이고. 이거 뭘 보니 죄송해서 이거 드거나. 힘드시죠? 네. 내 세대 들어온 사람이요. 식구도시 달랑 남자 남자라 이게 걱정이네요. 여 슬퍼 먹고 동네 사람 시크게 구고 음악 빵빵 틀어놓고 그러면요. 여 경비원 사람 입장에서도 이게 여간 신경 쓰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가시게요. 안녕하세요. 네가 걔들을 무시하나 본데 그러다 도망가면 난 책임 못 진다. 어항 속에만 있으면 얼마나 갑갑하겠어. 가끔 바람도 세게 해줘야지. 내가 그렇게 예뻐? 혹시 얘도 환자였어. 공주병 환자. 저게 뭐야, 진짜 오랜만이다. 그게 뭔데? 이거 몰라? 오랜만 웬마? 아참, 나 미숙이랑 유럽 가기로 했다? 기집 애들 둘이서? 미숙이는 우리 엄마야. 진짜 막간다. 누가 엄마 이름을 그렇게 막 부르냐? 새엄마야?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 뒷조사했어? 아니? 내가 요즘 니네 아줌마랑 수다 좀 떨잖아. 자. 다른 애들 학교 다니고 친구 사귈때 난 아파서 계속 병원에 있었거든. 그게 엄마 이름 부르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그래서 난 친구가 아무도 없었어. 애들 병실에 있을 때도 내 손이 이러니까 애들이 처음에 막 무서워하거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좀 익숙해져서 친해지려고 하면 걔네들 병이 나서 나가거나 아니면 죽어서 나가거나. 너는? 난 다 나은 줄 알았다가 재발돼서 다시 들어가고 그러다가 수술 한번 하면 또 몇 달 동안 혼수 상태고. 겨우 깨어나서 정신 차리면 또 다른 병이 생겨서 눌러앉고. 간호사들 사이에서 내 별명이 뭐였는지 알아? 13층 붙박이. 그래서 지금은 다 났어? 응, 깨끗이. 야, 너 죽었어. 어? 금발 보면 죽는 거야. 그래서? 내가 친구 없다고 맨날 투덜거리니까 하루는 미수이가 자기 머리를 삐삐머리로 묶고는 인형 하나를 달랑달랑 들고 들어오더니 안녕, 내 이름은 미숙인데 우리 친구하자. 그렇게 됐어. 멋진 엄마다. 응, 나도 마음에 들어. 잘 자. 웬일로 순순히 응해? 해줘도 불만이야. 너 표정이 이상해. 어색해. 너 남자친구 생겼지? 그래서 나 상대로 연습하려는 거지? 뭐야, 집어쳐. 화내는 거 보니까 진짠가 본데. 누구야? 아무라니까. 잘해봐. 엄마한테 하듯이 틱틱거리지 말고, 응? 나긋나긋하게. 제법이네. 남자도 꼬시고. 아, 그런 거 아니라니까. 육병자니? 야, 너 어떡하냐. 이번 달에 남자 막 진짜 없다. 아, 완전인데? 나 다음 주에도 소개팅 3개 있단 말이야. 아, 진짜? 나 있잖아, 대파 전문. 야, 왜 네가 나가? 내가 나갈 거야. 넌 또 뭐야? 네가 왜 나가? 야, 싸우지 말고 별자리로 보자. 너 무슨 자리야? 나 양자리. 야, 네가 나가. 연애운 되게 좋아. 당연하지. 뭐야, 얘랑 나랑 별자리 저기
나도 그것 좀 보여줄래? 야, 역시 아줌마 음식 솜씨는 진짜 끝내준다, 끝내줘. 이거 직접 찍은 거야? 어, 하와이에서. 하와이? 패션카메라로 찍는데 조수를 따라왔었어. 제법이네. 그런데도 다니고. 근데 하와이는 왠지 진부해. 야, 하와이가 뭐가 진부하냐? 진부한 걸로 지금 유럽이 훨씬 더 진부하지. 나 그때 하와이 갔다 와서 너무 좋아갖고 공부를 하도 많이 해갖고 난 지금 나 아주 하와이 박사지. 하와이 원주민 말도 알아. 오노 하면 맛있다는 뜻이고 땡큐는 마할로. 너 매일 이거만 듣지? 좋잖아. 좋긴 한데 가사가 너무 우울하지 않아? 그래? 무슨 내용인데? 그냥. 근데 닐이랑 암스트롱도 나중에 이 거북이처럼 커지나? 여보세요? 여기 빈방 아니야? 여보세요? 누구 없어요? 야, 얘랑 걔네들은 종자 자체가 틀리지. 얘 사는 데만 해도 봐봐. 얘는 바다고, 어, 닐이랑 암스트롱은 어아 아니야. 아, 무식하고, 진짜. 그건 머릿속에 꽉 차서 얼굴이 매준가? 처음부터 왜 그렇게 좋았는지 알겠다. 아빠도 외계인이야? 공연장에서 메인 촬영 전에요. 몇 가지 컨셉 촬영을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리허설 전에 여기 연습실에서 몇 컷 좀 찍을 수 있을까요? 그럴까요? 잠깐만요. 네. 한번 신어볼래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신어봐요.
6, 7, 8. 1, 2, 3, 4, 5, 6, 7, 8. 자, 발동작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1, 2, 3, 4, 다시 한 번. 1, 2, 3, 4. 자, 한번 해볼까요? 장갑 벗어요. 미끄러져요. 그래요. 발을 이렇게 잡고요. 이렇게 원 2, 3, 4, 5, 6. 정신 드니? 여기 어디야? 병원이야? 아니야. 집이야. 근데 언니는 왜 왔어? 기집애. 정떨어지게 왜 왔어가 뭐냐? 걱정돼서 비번인 날에 출장 근무까지 하는구만. 나 입원해야 돼? 그럴 필요 없대. 걱정하지 마. 지금 우리 병상 만땅이다. 네가 빌어도 사절이야. 영양제 한 대 놔주고 갈 거야. 한숨 더 자. 미숙이 빨랑 나가 돈 벌어 와. 내 핑계 대지 말고. 알았어. 언니도 가. 약 다 들어가면 내가 뽑을게. 그래. 김건 언니도 같이 나가자. 내가 받아줄게. 민정아, 우리 미나 그냥 저렇게 놔둔다고 나 독하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나 걔 그렇게 두는 거 하루라도 더 같이 있고 싶었어요. 우리 미나 작년에 재발해서 입원했을 때 손목 그었었어.
서에 사인하고 올라갔더니 시트가 온통 새빨갛게. 그러니까 나 모질다고 너무 욕하지 마. 얼마나 시원하고 좋아. 춥진 않고? 아니. 아, 살 것 같다. 하루 종일 방구석에 있었더니 얼마나 좀 있으셨는데. 너 요즘 상당히 밖으로 나돌더라. 예, 일어나서 나 좀 밀어봐봐. 나 환자야. 어머, 정말. 넌 가만히 있어. 내가 밀어줄게. 할 줄 알았지? 잔소리 말고 빨리 밀어. 이러려고 나 나왔어? 응. 오늘 토슈즈 신어보니까 어떻디? 그냥 그렇지 뭐. 아, 정말 발레가 보는 것처럼 우아하고 그런 거 아닌 것 같더라. 아주 중노동이야. 그래서 엄마가 너 발레 못 시키는 거야. 발레리나는 항상 30%의 고통을 기본으로 갖고 산다더라. 알았어.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지 말어. 너 그리고 약 꼬박꼬박 먹어. 빈혈 우습게 봤다간. 아, 지루하다. 그만해. 알았어, 그만할게. 빨리 계속 밀어줘. 싫어. 밀어주면 다음 달에 유럽 데리고 갈게. 다음 달에? 그럼 학교는? 빠지면 되지. 어휴, 엄마라는 사람이. 근데 우리 유럽 말고 하와이 가자. 왜 갑자기? 유럽 가서 발레 공연 보기로 했잖아. 발레보다 더 보고 싶은 게 하와이에 있어. 그래? 그럼 하와이로 가지 뭐. 경비도 더 싸게 먹히겠다. 근데 내가 생각해봤는데 우리가 깃발 쫓아서 단체 여행 따라다닐 순 없잖아. 그럼 그런 건 촌스러워서 안 되지. 그렇다고 젊고 예쁜 아가씨들이 둘이만 다니는 것도 위험할 거고, 특히 내 미모는 국제적으로 먹어주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지. 그러게. 그리고 둘이 다니면 사진도 독사진밖에 안 나올 거 아니야. 정말 그러네? 그럼 누굴 하나 데리고 가야 되나? 응. 짐꾼 겸 보디가드 겸 사진사 겸 투어 가이드 겸 해서. 같이 가주실 수 있겠어요? 영광이지 뭐. 너 말고. 영광입니다.
예? 아, 내가 뭐랬어? 예쁠 거라고 했지? 그거야 내 얼굴이 예쁘니까 그렇지. 이제 네 차례야. 앉아봐, 일단 앉아봐. 일단 앉아봐. 보내주세요. 아, 역시 난 천재야. 어떻게 이런 걸 생각해내냐? 어? 근데 너도 매니큐어 처음이지? 발톱 배치라는 건 페디큐어야. 하여간 그냥 넘어가 주는 게 없어요. 넘어가 주는 게. 네. 사실은 나도 매니큐어 처음이야. 어? 내 라이터. 드디어 받았다. 야, 잠깐 빌려줘. 나 불은 붙여야지. 더워서 안 속아. 이리 대. 내가 붙여줄게. 누구한테 선물 받은 거야? 우리 아빠 거. 받은 건 아니고 미수이가 숨겨놓은 거 습득한 거야. 해군이셨어? 응. 어떤 분이셨어? 우린 아빠 얘기 안 해. 미숙이는 나나 너무 슬퍼질 것 같아서. 나 웃음 들 때마다 기분 이상할 것 같아. 왜? 네가 맨날 볼 거 아니야. 어? 야, 잠깐만! 이렇게 술 마시다 미숙이 알코올 중독돼. 괜찮아, 괜찮아. 뭐 고민 있어? 아니. 이렇게 이쁜 우리 딸이 있는데 엄마가 무슨 고민이 있겠어. 우리 미나 엄마 없이도 잘 살 수 있지? 왜, 새로 시집 가게? 할 수 있지? 미숙이나 잘해. 난 걱정 없으니까. 그래. 우리 미나는 잘할 거야. 너 아랫집 놈 좋아하니? 몰라. 뭐 그런 유치한 질문이 다 있어? 얘기해봐. 그럼 엄마가 도와줄게. 그런 거 아니야. 그럼 어떤 건데? 그냥 같이 있으면 재밌고 나한테 잘해줘. 고맙네, 고놈. 우리 미나 하와이 가서 재밌게 놀아.
당신한테 진 빚이야 갚을 길이 없지만 미나한테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갚아줄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도와줘. 우리 미나 당신한테 갈 때까지 행복한 시간만 보내고 갈 수 있도록 당신이 도와줘. 강민아! 민아! 민아야! 야, 민아! 근데 너 얼굴이 부은 것 같다? 혼자 맥주 좀 마셔서 그래. 혼자서? 미숙이 혼자서 마시고 들어왔잖아.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있네. 네가 웬일로 나한테. 아 맞다. 오늘 비 온다 그랬는데 잠깐만 우산 가지고 올게. 미나야 우산. 미나 좀 불러줄래? 돼요? 어.
게 없으면서? 타볼 수 있을까? 하와이 갈 거잖아. 여기 오는 단골들 중에 미숙이한테 관심 보이는 사람 없어? 몰랐어? 여기 오는 남자들 다 나 직접 데려오는 거야? 그런 거 말고 진짜로 괜찮은 남자 있으면 시집 가. 지금이야 화장발로 대충 커버하지만 좀 더 늙으면 어쩌려고 그래. 나이 들면 자식이고 뭐고 다 소용없는 거 알지? 왜? 애인이 생기니까 엄마고 뭐고 남자가 최고인 거 같니? 그냥 내가 시집가면 미수이가 되게 쓸쓸하겠다 그런 생각 들어서. 걱정 마. 걱정돼. 우리 미나가 그렇게까지 얘기한다면 내가 곧 한 돈 물어올게. 돈 많고 마음 좋은 돈으로. 너 아빠라고 부를 자신 있어? 싫어. 친엄마도 이름 부르는데 무슨. 그냥 이름 부를 거야. 호동아 이렇게. 어! 그건 아니야. 넌 이렇게 부르게 될걸? 원빈아. 어? 뭐야? 좋다. 새벽 냄새. 졸려? 은근이지. 지금 막 잠들었단 말이야. 이건 일찍 일어난 착한 어린이에게 주는 선물. 그리고 얘네도 데려가. 왜? 너 얘네 좋아하잖아. 인제 인질도 필요 없는데 뭐. 나 인제 오빠 믿어. 우리 기념사진 찍자. 진짜? 응. 나 지금 되게 행복하거든. 이 순간 내가 행복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줄 증인이 필요해. 그러니까 오빠 닐 암스트롱 다 같이 찍어. 그래도 이걸 어떻게 사진을 찍어? 지금까지 본 모습 중에 제일로 멋져. 근데 너 하와이 어차피 보러 갈 거잖아. 거기 가도 아무나 볼 수 있는 거 아니라며. 물론 아무나 볼 수 없지만 넌 내가 생가를 빼서 용왕한테 바치고라도 보여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죄송합니다 손님. 바다 거북이들은 정기 검진 중입니다. 뭘 그렇게 실망해. 내 이런 답답한 데 사는 놈들 말고 자두 넓은 태평양을 제 집 삼아 사는 그런 놈으로 확실하게 보여줄게.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이제.
미칠 것 같아. 기다림 내겐 아직도 어려워 보이지. 참을 수밖에. 그 사람 너무 불쌍하잖아. 내게 주어진 사랑하는 사람 먼저 보내고. 그게 뭐야? 사랑에 미쳐가지고. 나 이제 오빠 믿어. 부서진 조각배 위에 누인 내 작은 몸. 언젠가 그대가 날 아름다롭지 않아주겠죠. 도로 받아주세요. 처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따님이랑 놀아주면서 사진이나 찍어주는 보수치곤 많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그 돈 받으면 정말 돈 받고 미나랑 놀아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럴 순 없어요. 그럼 미나 얼굴 다시는 못 봐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영재 씨.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하와이는 계절이 분명하다. 하와이인에게 그 구분은 뚜렷하다. 마당에 있는 망고나무가 열매의 무게 때문에 처지거나 하얀 생강꽃 냄새가 바람결에 실려오면 여름이다. 소나기나 폭풍 후 서퍼들이 고대하는 거대한 파도는 겨울의 시작을 알린다. 카우아이 섬, 마우이 섬, 하와이 섬의 좀 더 서늘한 고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난로가에 모여 크리스마스를 맞는다. 하와이는 1년 내내 온난한 기후로 10월에서 3월이 우기, 4월에서 9월이 건기이나 실제의 기상상태는 장소와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이고 1년 내내 대부분 맑은 날씨를 즐길 수 있다. 하와이 해변에서는 종종 바다거북이들을
만나볼 수 있으며 지금도 거북이들은 미나가 자기들을 만나러 와주기를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그녀입니다. 내 맘을 모두 가져가봐. 오늘은 무슨 얘기할까, 미나? 그래. 오늘은 서쪽 해변에 가서 녹색 강선을 보는 거야. 너무 맑은 날, 해가 수평선 너머로 쏙 들어갈 때 아주 잠깐 볼 수 있는 건데, 그걸 보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설도 있고,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설도 있어.
어머, 이건 뭐야? 진짜 사람 손인가? 아우, 징그러워. 징그러워. 가자야. 졸업이라. 좋은 시절 다 갔네. 이제 뭐해 먹고 살지? 야, 뭐해 먹고 살든 간에 너 몸 관리나 잘해 임마. 파이프로 틀어먹고 다리 부상쳐. 아유, 한심해 지금. 이제 우리 자해 공갈 다음 해볼까? 뭐? 쏠쏠하네. 아유, 아유. 미안해요. 영재 씨한테 못할 짓 한 거 알아요. 징그럽도록 이기적인 모성애라고 생각하고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거 사랑하는 우리 엄마에게 힘들었을 텐데 엄마의 결정 너무 고마워. 이제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나 행복하게 지낼게. 난 내 행복한 모습 엄마한테 선물하고 가고 싶어. 그리고 지금도 정말 너무 행복해. 아무 말 없이 안아주겠죠.